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어도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모두 무너뜨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정말 정신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하고 이제는 공수처법 또 개정해서 마음대로 자기들 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심화된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 만약에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다라면 151석 과반만 얻으면 모든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실상 헌법이 필요 없는 그런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또 지금은 원칙이 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의회 내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또 언론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지방권력 모두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서도 완전히 일당 독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견제와 균형에 중요하다고 했던 법사위를 이번에는 아예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 일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조나 되는 3차 추경 한 해 추경을 세 번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만은 IMF 때도 추경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적자만 잔뜩 내서 여러분 올해 예산 중에서 빚으로 적자 국채를 낸 액수가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으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46% 넘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이 정권 끝나면 50%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후한무치하게도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도 사과 하나 없고 설명 하나 없는 그런 정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권력의 최고 정점인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저급한 말로 공개적으로 계속 핍박하고 있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들어야 될 서울중앙지검장은 치받고 있고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국민이 안중에 도대체 있으면 이런 막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채 소위 분식평화, 위장평화에 집착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안보를 위험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여러 가지 지표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 소위 세입 잘못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슬쩍 끼워서 수정할 뿐만 아니라 이 빚낸 것을 어떻게 갚겠다는 대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혹은 정당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될 빚을 내서 지금 잔치하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알바생, 일회용, 일자리 창출에 날리는 이런 부실하고 못된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지가 이 정권의 독에만 그치면 다행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그 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강자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103석밖에 되지 않고 개원 협상 과정에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국민들이 저 사람들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미래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어도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투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3명 의원들 숫자에서는 밀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쓰다가 망한 남미의 나라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저렇게 하니까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독식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되 그 싸우는 방법이 모진 말과 거친 은사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솔직하게 모자란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나 저쪽 당 무지막지한 행태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도둑이 재발전인 것인지 개원 협상 결렬을 우리 당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적반하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칙으로 내려온 법사위를 제1야당에 주지 않고 빼앗아간 것 때문에 개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도 법사위원회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덜내리에 불과하다고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모두 무너뜨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정말 정신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하고 판문점 회담을 비준하자고 하고 있는 당입니다. 절차도 위법하고 위헌투성인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는 공수처법 또 개정해서 마음대로 자기들 뽑겠다고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체를 국민들에게 요즘은 많은 정보가 각오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이라도 붙잡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간곡하게 민주당의 행태와 폭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내리막길로 몰고 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지 간절하게 여러분 호소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여당일 때는 기본 조직을 저희들이 잘 못 돌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방의원 여러분들 또 열성당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시고 또 너무 패배감에 젖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곧 기회는 우리 당에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피와 땀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수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법률이라든지 정책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님을 통해서 중앙당에 전달해 주셔도 좋고 저나 우리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문자로 어느 지역의 모 의원입니다. 이 정책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대응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저희들 꼭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약속하실 수 있죠? 좁은 공간이어서 요즘 비말 조심하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미래통합당 화이팅하면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십니까? 네. 자 미래통합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